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창고지기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요, 요 타이어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요 타이어, 요렇게 멀쩡해 보이는데요. 사실 이 타이어는 못 씁니다. 쓰시면 안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요렇게 쭉쭉 요렇게 파여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 타이어는 펑크가 났는데 펑크 난 상태로 주행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 타이어 옆에 있는 옆면이 상해서 이 타이어는 버려야 됩니다. 야, 보기엔 멀쩡한데 이걸 왜 자꾸 바꾸라 그래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안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요거 보이세요? 요거 요거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옆면이 상해서 이게 여기 있던 가루입니다. 여기 있던 가루가 이렇게 모여서 타이어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, 타이어가.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타이어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. 이런 타이어 보고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면, 뭐 언제 어디서 펑크를 때웠다. 그리고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런 모양을 지금 내 차에 있다. 내 차가 아니면 내 타이어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.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뭐 별거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